안녕하세요, 원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영국의 한국 수능에 관한 지대한 관심을 말씀드렸는데요. 미국도 한국 수능 시험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국의 수능이라 할 수 있는 SAT 시험 일정이 두 차례나 취소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9월이 돼서야 SAT를 치를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수시 마감이었던 지난달 1일까지 점수가 나오지 않아 결국 SAT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에만 지원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대학에서는 부랴부랴 대입 전형을 손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현재 학교가 문을 닫고 있다 보니 빈곤층에서는 진학 정보를 얻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CNN 기사에서도 50만 명의 한국 학생들이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한국 수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CNN 기사에서는 한국 수능을 악명 높게 어려운 대학 시험이라고 자칭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렵고 마라톤보다도 긴 시험을 코로나의 제3차 확산이 일어난 가운데 치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시험에 코로나 때문에 내려진 여러 가지 조치로 인해 학생들은 더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학생들의 처지도 공감했습니다. 또한 로이터통신도 한국의 수능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CNN 기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Nearly half a million students in South Korea took the biggest exam of their lives on Thursday, right in the middle of the country's third coronavirus wave. The grueling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lasts 8 hours. It's seen as a life-defining exam for high school seniors to secure admission to a prestigious university and possibly set them on the path to the scarce few corporate jobs at South Korea's big companies like Samsung. But preparing for this year's test proved even more stressful than usual, with the coronavirus forcing many students to stop attending private lessons and cram schools. And the recent rise in infections forced authorities to double the number of exam venues to allow for social distancing, conduct temperature checks at testing sites, and separate desks using plastic screens. 19-year-old Jun Young-jin was one of this year's test takers. Since I'm sitting for this exam for a second time, I think taking the test is my first priority, even though there's a risk of infection. I just want to finish the test. That's all I'm thinking about. Even some 30 students who have tested positive for COVID-19 took the test at designated hospitals, while special venues were set up for another 400-plus students in self-quarantine. Test proctors for the confirmed and suspected cases were required to wear protective equipment, collect exam papers in plastic bags, and wipe them down before handing over to staff outside. South Korea has tightened its social distancing curbs in recent weeks as the country's number of daily coronavirus cases hovers around 500 a day, a level not seen since March. 50만 명의 학생들이 악명 높게도 어려운 한국의 대학 입학 시험을 보고 있다. 이 시험은 매우 중요해서 평상시 국가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들을 내놓는다. 학생들이 교통체증에 갇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늦추어 도로를 비우고 비행기 엔진 소리가 영어 듣기 시험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행 일정을 조정한다. 그러나 올해 한국은 학생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시험을 치르려고 하기 때문에 더 큰 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학생들은 시험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체온을 체크하고 시험 기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3,775명의 학생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현재 양성 반응을 보인 35명의 학생들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한국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당국의 신중한 계획 아래 실시된다.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때문에 시험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 대학위원회는 학생 안전을 이유로 5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SAT를 취소했다. 영국은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A레벨을 취소했고 학생들은 교사가 예측한 성적을 받았다. 당국은 시험과 관련된 발병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다. 평소에는 학부모들이 시험장에 들어서는 자녀들을 응원하지만 올해는 학부모들에게 교문 밖에서 응원이나 대기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당국은 당부했다. 질병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은 시험 감독자가 방호복을 입고 있는 별도의 방에서 시험을 보게 했다. 칸막이 설치로 학생들을 분리했고 시험실에 대한 환기 지침을 제정했다. 학생들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내 식당이나 대합실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보건소에서는 시험 전날 오후 10시까지 검사를 실시해 증상이 있으면 진단을 받도록 유도했다. 학생들을 위한 코로나 검사가 우선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미 어려운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더 스트레스 받게 만들었다. 이번이 두 번째 시험인 황윤재 학생은 주말까지 포함해 하루에 15시간 가까이 공부해왔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스크를 써야 하고 책상 위에 플라스틱 칸막이가 있는 등 훨씬 더 나쁜 조건에서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더 걱정됩니다. 코로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염되는 것에 대해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떤 학생이라도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 시험에서 나쁜 성적을 받는 것에 더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나영서 양은 마스크와 칸막이 때문에 집중이 힘들지만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걱정스럽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가능한 빨리 시험을 끝내고 싶어요. 위험하겠지만 지속적인 지연에 따르는 쓰는 공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수능을 실시하는 것은 너무 큰 위험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 시험을 치르는 것은 학생들을 불덩이 속에 던져 넣는 것과 같다면서 아이들의 건강보다 학교 교육이 더 중요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 수능 상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코로나 대확산 속에서 치러진 시험이기 때문인데요.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15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도시 기준이 50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도시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사라진 셈입니다. 오늘 미국의 경우 하루 코로나 사망자가 2,83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도 최악의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국은 유럽 최초로 코로나 사망자가 6만 명을 넘었으며 이탈리아의 사망자는 5만 8천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미국의 사망자가 28만 2천여 명으로 가장 많으며 미국에 이어 브라질이 17만 5천여 명, 인도가 13만 9천여 명, 멕시코 10만 8천여 명, 영국 6만여 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습니다. 어제 무사히 수능을 마친 우리나라는 7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해 현재 누적 사망자 수는 536명입니다. 또한 오늘 추가 확진자 수는 629명으로 총 확진자 수는 36,332명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수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잘 컨트롤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확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하며 어제의 수능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대학별 추가 시험으로 인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도시간 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보다 코로나 확산을 더 잘 컨트롤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큰 확산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다였습니다.